오늘은 접시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시꽃은 꽃잎이 옆으로 퍼진 큰 꽃의 모습을 접시에 비유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매우 오래된 꽃으로 전국에 자생하고 규화와 촉규자 단옥음, 덕두화, 접중화 등의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시인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이란 시집으로 유명하듯 현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식물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시를 지었다고 하며 어떤 사상을 내포한 게 아닌 순수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해냈습니다. 만약 아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식었다면 이 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서운한 감정과 그 밖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접시꽃 개화는 6월부터 시작해 흰색과 붉은색, 진홍색, 흑갈색으로 다양하게 핍니다. 꽃과 뿌리를 주된 한약재로 쓰고 여름에는 꽃을 따서 차로 응용하거나 산재로 쓰기도 합니다. 꽃은 맛이 쓰고 성질이 평하며 뿌리는 맛이 달고 성질은 차갑습니다.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고 심과 폐, 대장, 방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혀를 조화시키고 장을 촉촉하게 하며 열독을 잘 없애줍니다. 동의보감에서 접시꽃은 여성의 대하증과 자궁염으로 인해 고름이 섞인 피가 나오거나 해로운 것을 없애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시켜 수종과 생리통을 없애는 데 좋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양리작용에서 꽃에는 캠퍼롤과 허바신 성분 등이 피를 조화시키고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하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방광점막 조직에 염증이 나타나는 방광염과 신장염, 전립선의 빈뇨계의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방광질환을 잘 다스리는데 이는 빈뇨나 요절박, 요실금 등의 방광자극 증상 및 배뇨통을 호소하는 염증성 질환을 낫게 합니다. 이는 주로 여성들에게 잘 발생하고 여성 빈뇨기계 구조 때문에 상행성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줌이 섞이거나 강하고 갑작스런 요일을 느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결석에도 쓰입니다. 대소변이 잘 통하지 않고 팽창감으로 인해 참기 몹시 어려운 증상에는 직지은 접시꽃 37.5g과 상향 1.9g을 큰 컵으로 한 컵을 넣고 달여 복용하면 됩니다. 뿌리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도 좋으며 뿌리는 50g에 물 1200ml를 넣고 다리내글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임병과 소변이 나오는 것을 치료하는 투격산 처방으로 꽃을 분말로 만들어 활석과 조화해 법제에 쓰기도 합니다. 특히 촉규화는 여성 대하증과 백대하를 치료하는 데 많이 적용되는 약재로 대하증은 여성 질분비물에서 냉이 많은 경우를 뜻합니다. 냉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고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백대하는 탁하며 희거나 노란색의 질분비물로 여러 원인에 의해 생기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오게 됩니다. 현재는 자궁경부염증과 세균성 질염, 위축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임질 등의 다양한 병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가려움증과 기분 나쁜 냄새가 동반되며 간혹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냉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폐경 여성에서도 간혹 냉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개 위축성 질염으로 분비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각종 출혈과 질염 및 대하증에는 흰 접시꽃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5에서 10g을 달여 복용하거나 가루로 빻아 먹기도 합니다. 줄기와 잎은 25g에 물 1200ml를 붓고 발량이 되게 달여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합니다. 다음 뿌리는 촉규근이라 해서 점액질이 30%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뿌리는 점막의 염증에 사용하면 보호하고 자극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에 쓰고 자궁출혈과 생리불순 토혈에 응용됩니다. 방광결석에는 실을 볶아서 가루내어 하루 한 스푼씩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밖에 접시꽃 펜토산과 유론산 성분이 소염작용과 보습효과가 탁월하고 쇠독에 인한 상처와 습진, 가려움증, 부스럼 등의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접시꽃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몸이 차고 허약한 여성은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복용하면 분만을 촉진해서 유산을 할 수가 있고 각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